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닉스에서 출시된 타이탄 G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펙을 좀 읽어드리면 PWM 3389 센서칩이 탑재되어서 최대 16,000dpi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없는 스위치가 탑재된 마우스입니다. 뭐1000 폴링 레이트 지원되고요. 기본 6버튼 지원에 7단계 DPI 설정 변경, 전용 소프트웨어가 지원되고요. RGB LED와 패블릭 직조 케이블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우선 뭐 기본적인 외형을 보시면 우선 LED는 휠 버튼과 로고 하단부에 있고요. 측면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상단부에 DPI 변경 설정이 있습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폴링 레이트는 수동으로 변경을 가능하고요. 당연히 1000 폴링 레이트 지원되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PI 버튼이 지금 검은색인데 여분의 고무로 된 DPI 버튼 그 패킹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잡아당기고 얘를 장착하면 되는 방식이고요. 우선 그립감은 판 그립에 잘 맞고 제 손이 F11인데 큰 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손도 아니고 딱 보편적인 손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립감이. 디자인 자체는 좀 재질은 조금 손때가 좀잘 묻어나는 재질이고요. 뭐 크로그립이나 판 그립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직접 테스트해 본 리뷰는 블로그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